오늘의 2022년 식목일을 맞아가지고 나무 심는 방법. 식목일 심을 때는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산에 심는데. 산에 심는데 막 100포기, 1000포기씩 갖고 올라가 심는데 물을 어떻게 다 조달합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까꼴로 꼽아도 산다고 할 정도로 식생 환경이 좋기 때문에 꼭 밟아줍니다. 시체와 묘목은 밟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산림청에서 2018년도에 씨를 갖다가 105개 정도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제가 싹을 태워가지고 키워오다가 겨우 한 그루를 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미스키미 라일락의 원종이라 할 수 있는 털괴에 나옵니다. 셋, 둘, 하나, 출발!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두장입니다. 2022년 봄이 왔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무를 심을 그런 시즌인데요. 제가 오늘은 나무 심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2018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불어받아가지고 씨를 보다 종자를 불어받아가 제가 싹 튀어가지고 키운 겁니다. 105개 중에 요 유일하게 한 개 살았는데요. 요거를 한번 키워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 작은 묘목들은 그런 게 필요 없고 무조건 한 20cm 정도 뜨면 됩니다. 20cm 정도 깊이도 요 한삽 깊이에 한삽 넓이로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뜨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뜨고 돌아가면서 뜰 때는 뿌리를 자를 때는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에는 다 뜨서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들어가지고 옮기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얼었네요. 한 요번 주 주말쯤 제가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이 많이 얼어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깊이 파가 심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습에 약해하거든요. 이 모든 뿌리들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굴치. 나무 많이 심으면은 숨을 못 쉬어. 그러면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최소한. 습은 감안해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 심고 나머지는 위로 들어가고 그리고 물 빠짐이 좋게 물을 좀 자주 줍니다. 한삽 깊이 나무 이상 파야 됩니다. 영양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는 분할이 화식초면에서 최소한 5cm 이내에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7, 80%가 존재하고 15cm 이내에 99%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습이 찬다든가 수분이 지나치게 많이 존재한다면 뿌리는 고소하게 되어가지고 나무는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이 찰 수 있는 땅에 심을 거라면 무조건 좀 높게 5cm든 10cm든 들어서 심는 것이 좋겠고요. 경사지나 건조한 땅이라면 당연히 조금 더 5cm, 10cm 깊게 심어야겠죠. 이것은 기본적인 나무 생육의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지에 심을 때는 뿌리가 가지런히 펼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맨 왼쪽에 보이죠? 오른쪽 두 개는 겹쳐지거나 구부러져 있죠. 그리고 경사지에 심을 때는 경사지를 이렇게 수평지게 다듬은 다음에 식혈구덩이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사지게 그냥 놔두면 물이 쭉 흘러내리겠죠. 그리고 나무도 제대로 안 서 있을 테니까 이렇게 수평지게 해야 물도 제대로 되고 그리고 나무도 제대로 활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나무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런 다른 묘목 같은 거 묘목 같은 거 심을 때는 묘목이 이렇게 뿌리가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 뿌리가 엉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요 나무가 얼마나 크든 간에 보통 한 15cm, 20cm까지만 해가 둘레만 뺑 해가지고 가위로 다 잘라줍니다. 그래 가지런히 열어놓고 심는데 식목일에 심는 거는 식목일에 심을 때는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산에 심는데. 산에 심는데 막 100포기, 1000포기씩 갖고 올라가 심는데 물을 어떻게 다 조달합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까꼴로 꼽아도 산다고 할 정도로 식생 환경이 좋기 때문에 요걸 넣고 흙을 넣어가지고 약간 저거 한 다음에 위로 살짝 한 두 번 정도 당겨준 다음에 흙을 완전히 덮고 발로 꼭 밟아줍니다.
시체와 묘목은 밟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공기가 여기에 차면 안 됩니다. 그래, 꽉꽉 밟아져서 심어주면은 산에 심을 때는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심으면 됩니다. 그래 심으면은 활착은 조금 더디더라도 거의 안 죽고 삽니다. 지금은. 뭐, 봄, 가을에는 가을쯤 되면 죽을 가능성이 높지만, 왜냐면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부피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이게 떠가지고 안에 이제 저기대가 가지고 공극이 생겨 죽는데, 지금 심으면 거의 90% 삽니다. 그래야 꼭꼭 빨라주면 되고요. 요런 것처럼 이렇게 뜨온 경우는 그대로 놓는데 요라면 넘깊죠. 그러면 흙을, 보드란 흙을 밑에 좀 깔아줍니다. 밑에 보드란 흙을 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요걸 놓고, 요 정도. 보통 사람은 이거하고 이걸 원 집안하고 이거 사이에서 이제 같은 높이로 한다 그러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약간 물이 찰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야 오히려 잘 삽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흙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갖다가 푹 줘가지고, 이 원래 있던 뿌리분하고 땅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거죠. 관수학입니다. 물을 잘 줘야 잘 삽니다. 자, 보시죠. 물이 이렇게 다 찾아들고 나면은 부드러운 흙으로 전체적으로 손으로 마무리 보드랗게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물이 마르면서 생기게 될 수 있는 금, 클릭이라고 하죠. 이거를 메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공기가 뿌리에 들어가가지고 뿌리가 말라 죽거나 병행균에 의해가지고 접촉해가지고 병이 옮기는 것을 막아줘가지고 원활한 묘목의 활착을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공극을 없애주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2022년 식목일을 맞아가지고 나무 심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조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